러시아는 폴란드 국경 근처의 야보리브에 있는 우크라이나 기지에 대한 공습으로 최대 180명의 외국 용병이 사망했으며 외부 국가에서 공급한 다량의 무기가 파괴됐다고 밝혔습니다. 이고르 코나셴코프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키예프 군대에 합류한 외국인에 대한 공격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지역 주지사인 막심 코지츠키는 3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나토 주재 유엔 대사인 커트 볼커는 이번 공격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더 무모해지고 있는 신호라고 말했습니다.